이제 한 몸이로 가라. 세상 풍파 헤쳐가라. 주가 함께 하신다. 가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진리의 길을
주님이여 내
강하게 하여
Thank you.
이사야와 같은 용기와 헌신의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노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직도 이 땅 위엔 복음의 불모지가 수없이 많기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앞에 당신은 지금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픈 사랑이 있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 끝날엔 소용없다오. 형제의 영혼이 구원 받기를
나사렛 예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살렵니다. 나사렛 예수 주님을 따르렵니다. 고난과 영광의 길 뒤를 보지 않고서 근본 하나님과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건만 오늘날 나사렛 예수의 마음은 왜 이리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항상 뜨거운 그 마음을 나로 하여금 온전히 품게 하소서.
영광 성도의
십자가지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나 십자가를 부인한 자 예수님이 반길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네 성도의 영광 성도의 영광 십자가는 성도의 그리던 내